땅이 심하게 흔들리더니 잠시 후 높이 10m에 육박하는 쓰나미가 밀려옵니다. 10년 전 일본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입니다. 쓰나미로 전기가 끊기면서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했습니다.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고농도의 방사능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벌써 10년이나 됐죠.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로 방사성 물질이 대량으로 유출됐습니다. 이로 인해 공기, 토양, 지하수는 물론이고 바다까지도 오염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원전 앞바다가 오염됐으니까 거기에서 잡힌 수산물을 우리 국민들이 먹는 건 위험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 후쿠시마가 다시 뉴스에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방사능 오염수는 후쿠시마 원전 내부 탱크에 보관해 왔었는데 일본 정부가 이거를 바다에 버리겠다고 한 겁니다. 그 바다에서 가장 가까운 게 우리나라인데 이게 괜찮은 걸까요? 네. 일본 정부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방사능 오염수를 핵물질 제거 설비로 1차적으로 처리하고 그걸 물로 희석해서 방류하니까 괜찮다는 건데요. 정말 그런 건지 저희 PD수첩이 일본 현지를 긴급히 취재했습니다. 후쿠시마현 이와키시 히사노함. 지역 살리기 운동을 하던 아베 씨. 지난해 지역운동 지지자들의 자본을 모아 생선 가게를 열었습니다. 후쿠시마 앞바다의 생선으로 건어물이나 조린식품을 만들어 대도시에 납품하는 가게입니다. また、震災後、ここに地元に魚屋さんがないっていうことから、ここの魚屋のオープンとか、そういう地域に根ざした水産業の事業をさせてもらってます。浜松の魚屋さんが大ですか？そうですね。震災の後なんですけども、やっぱり津波の影響で、魚屋さんとか水産加工業も廃業された方も多くて、本当に今数少ない状況になります。 창업 1년째, 사업은 순조롭다고 합니다. 히사노항의 수산물은 예로부터 품질이 좋아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후쿠시마 앞바다는 원전 사고 여파로 시험 조업 구역으로 묶여 오행량이 제한되었으나 올해부터 본격 조업이 시작될 예정이어서 더 큰 희망을 가졌습니다. 近くで取れた魚ですか?そうですね。 それは全国に使ってるんですか今日は飲食店さんとかあとはスーパー福島のスーパーとあとは東京の飲食店そうですね毎日モニタリング検査をしてる魚なので一応そこで測定して安全安心な魚 届けしてる。私もしちょっと基準超えたらどうなるんですか。あ、すぐ出荷ストップ。全部。うん、全部その業種は出荷ストップ、業種ね。もうすぐもう電車すぐ来るから。じゃあもう追跡調査全部できるから。もう東米化測ってるから。どっから、どこに行ってどうなっているっていうのは全て分かってるから。このほとんど出ないんですよね。 아베 씨는 판매에는 자신이 있다고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의 수산물이라고 꺼림칙하게 생각하던 소비자들의 인식도 차츰 나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4월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를 후쿠시마 앞바다에 방류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早く政府として責任を持って処分方針というものを決めたい、このように思っています。 오염수 해양 방류 발표 이후 PD수첩은 국내 언론으로는 처음으로 도쿄전력 측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いろんな放射能物質が含まれているその汚染水を海洋に放流することを決めたんですけれども、その理由についてまずお願いします。はい、まず福島第一の事故
で、大変今まで多くの方にご心配ご迷惑をおかけしておりますことを改めてお詫び申し上げます。その中で廃炉作業を進めるうえではですね、このタンクの作った容量に対して 125万トン溜まってきましたので、容量的にはそろそろいっぱいになってくる。具体的には来年の秋口ぐらいにはですね、秋ぐらいにはいっぱいになってしまうというような計算も出ております。 내년쯤 오염수 저장 탱크가 꽉 차게 되어 바다에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베 씨를 비롯한 후쿠시마 어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なかなかやっぱり地域の方だと反対の方も多いですし、やっぱり同じようにちょっと急だねっていうことでお話ししてるところもありましたし、産業も衰退していく。 そうするとやっぱりカルチャーがなくなっていくっていうのはすごく懸念しなきゃいけないかなと思っております。 일본 정부는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며 심지어 마셔도 좋다고까지 선전하고 있습니다. 別にあの水飲んでもなんちゅうことないそうですから、私どもとしてはもうちょっと早くやったなと僕は思ってましたけど。 いずれにしてもこういうことをやられることになったんで、だったら飲んでくれって、麻生さんちゃったら、あなた飲んでくれって感じ、飲めるんだったらあなた飲んでよって、そうすればさ、国民が一番わかるわけだからさ、安全だっていうのはさ、政治家の皆さんに、ここで汚染水流したところの魚を食ってアピールしてくださいと。 일본 어민들은 정부를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것은 2011년 3월 11일. 지진 하루 뒤 일본 정부가 그토록 안전하다고 장담했던 후쿠시마 원전 1345기가 차례로 폭발했습니다. 폭발과 함께 엄청난 양의 방사능 물질이 유출됐습니다. 옛 소련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같은 7등급 수위의 대재앙이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인근의 주민들은 집을 버리고 목숨을 걸고 탈출했습니다. 이 사고로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려고 물을 뿌리는 과정에서 고농도의 방사능 오염수가 생겼습니다. 당시 후쿠시마 원전 운용사인 도쿄전력이 이 방사능 오염수를 정화하지도 않은 채 후쿠시마 앞바다에 버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放射性物質を含んだ水を流さざるを得ないというのは大変残念なことであり、また大変申し訳ないことだと。 일본 시민들이 도쿄 전력을 불신하는 이유입니다. 非常にご心配をおかけしたと思います。現在はこれを改善するためにどんなことを注いでいるんでしょうか。非常にご心配をおかけしたと思います。今はその反省も踏まえてですね、分析したデータというのはすべて ホームページで公開するという前データ公開と呼んでますけれども、今は8万件9万件ぐらい毎日データをですね、年間そのぐらいの分析データというのは出ますけれども、こういったデータというのは公表しております。 도쿄전력은 2013년부터 방사능 오염수를 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염수에서 핵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프랑스에서 알프스라는 장비를 도입했습니다.
도쿄 전력은 알프스로 삼중수소와 탄소 14를 제외한 62종의 핵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알프스 설비로 정화한 오염수의 71%가 핵물질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기준치 만족してない 水というのが 7割ぐらい 溜まってます. 초기 트러블에 その中には 取れてない 水も 含まれますけれども 초기 트러블의 水, あとは量を優先して 浄化をしたために 性能を 100% 発揮してきてない 水, こういったものが まだ タンクに 溜まっている 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まずその トリチウム以外のものはちゃんとアルプスで取ってましたという最初に嘘を言ってたわけですね。で、まあバレたらこれから取りますという話になりまして、我々はそのトリチウムであっても、海へ流しちゃいけないと思ってるわけですけど、そういう主張をしてますけれども、それ以外の各種も、まあ、黙ってたらそのまま海へ流すとこだったわけですね。そういうある種 の、 建前と実態が、こう乖離しているという問題があります。원전에서발생하는방사능오염수는하루에약180톤, 지금까지약125만톤의오염수가쌓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오염수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가 소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후쿠시마대학코야마리오타교수도전문가소위원회위원이었습니다.코야마교수를어렵게만났습니다.まあいわゆる汚染水がどんどん溜まってっちゃうっていうのが、まあ2012年13年が問題になりまして、まあ、あの国の方でもそのタスクフォースですね、汚染水のタスクフォースっていうのを、まあ2013、14、15と作ったんですね。で、まあ地下に埋めたらいいのか、大気に放出したらいいのか、海洋放出、水素、まあ、いろんな方法を検討したんですけど、一応5つの方法を2016年にその技術者の集団が考えたわけですよ。委員会が검토한5가지방안중에서일본정부는오염수처리비용이가장저렴한해양방출을선택했습니다。経済的にもそれが一番低コストっていう論理も採用したんですかね。まあそういう説明はしてませんけど、例えば大気放出、水蒸気、地下埋設、タンク貯蔵とかいろいろトリチウム分離とか考えたときに一番コスト安いのは確かに海洋放出です。金額的に言うと他のはやっぱりすごくコストは高い。日本政府は허용기준치를초과하는오염수는재정화하고알프스로정화할수없는삼중수소와탄소14는물에희석시켜방류하겠다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원전을운용하는국가라면삼중수소를방출하지않느냐고물타기식주장을했습니다。중국한국타이완을含む世界中の原子力施設においても、まあ、国際基準に基づいた各国の規制基準に沿ってトリチウムを含む液体廃棄物を放出をしており、월성원전에서나오는삼중수소도문제가아닌게아니에요。문제죠。그러니까가동을멈추라고주장을하고있는거고요。그런데기본적으로사고가난원전에서나온방사성물질과통상안전사고없이가동되는원전에서나오는방사성물질을양적으로비교하는것은과학적으로불가능해요。지금오염수에들어있는스트론튬양과비교했을때고리1호기를5만년돌려야나오는스트론튬의양이지금후쿠시마오염수안에있어요。그러니까그것을데이터로분석하면사실뭐일본정부의말을쉽게반박할수있어요。일본정부는귀여운이미지에삼중수소캐릭터를만들어마치안전한것인양홍보했습니다。하지만삼중수소는다른핵물질에비해방사능이약한편이지만인체에쌓일경우건강에악영향을줄수있는위험한물질입니다。삼중수소의위험성을왜곡하는게아니냐는비판이거세지자일본정부는이캐릭터를폐기했습니다。그럼무조건친근하게그리고그것을안전하게또는전혀경계감없이이러한부분은굉장히잘못된부분이죠。안전에대한검증이아닌안전에대한동의를유도하는사실이것은우리가뭐냐면왜곡이될수있는거거든요。위험하다는거위험하다는거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린다는 발표가 나온 뒤 일본의 시민단체들은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오염수에서 핵물질을 제거한 후 희석시켜 방류하면 안전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시민들은 비판합니다. 絶対阻止しなくちゃいけないと思ってます。で、しかもその今流そう、流すって決めたトリチウム汚染水はトリチウムだけじゃなくて他の各種も入っているということが分かってるし、なおさら危険だと思います。だから絶対流させてはいけない。で、一応その政府とか東京電力というのは厳しい基準を設けているからってこう言いますが、その厳しい基準っていうのは濃度規制なの。 濃度規制というのは濃度ですから、もしアルプスが取り切れなければですね、水を大量に入れれば濃度は薄くなるんですよ。アルプスで取り切れない、さまざまな放射性物質を水で薄めて海に捨てるつもりでいると、これがやっぱりね、一番許せないなと思います。중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외교적 사안이 생겨도 좀처럼 언론의 입장을 밝히지 않던 주한 중국 대사관이 이례적으로 PD수첩의 인터뷰 요청에 응했습니다. 이것은 자국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지극히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중국은 일본이 자신이 책임을 확실히 인식하고 과학적인 태도로 국제적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강력히 추구하고 있습니다. 不是日本的垃圾桶，太平洋也不是日本的下水道。要证明核废水清白，那就请他们把核废水用来饮用、做饭、洗衣服。 일본과 바다를 접하고 있는 우리 어민들도 분노했습니다. 평생을 바닷물에서 살아온 제주도 해녀들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그거 그 방사능 물질인가 그거 하면 이 우리 해산물이 다 오염될 거 아닌가 맞소. 걱정이 막 커졌습니다. 그거 뉴스에 보란 암도 발생한다는 하는 거 닮은 게 우리 해녀들 이제 진짜 불안해네. 막 걱정이 막 크다게. 거기서 방류해도 바다 들어가실 거 못 들어가죠 마시. 저 해산물은 커녕 우리가 들어가는 것조차도 두려워지는디 마스. 우리는 두려움 뱉긴 가질 것이 어신가 아니. 왜냐면은 바다에 그런 거를 뿌리면은 우리 이제 뭐 해산물이나 다 죽어볼 거 아니. 우리 역시도 몸에 이상이 생길 맞습니다, 거고. 맞습니다. 그. 양심이 나쁜 사람들이라 그거 뿌리면. 나쁜 걸 뿌린다는 거지. 10년 전 원전 폭발 당시 우리 수산업 종사자들은 큰 피해를 봤습니다. 더 끔찍한 악몽이 닥칠까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방류를 했다면은 엄청난 타격이 올 것 같아요. 방류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손님이 줄었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할 건가. 그것이 가장 좀 의문스럽습니다. 이건 오염된 딴 대기 오염하고 질이 다릅니다, 이거는. 자기 몸에 들어가면은 뭐 영원히 안 없진다는 그런 얘기 있는데 반감기가 뭐 5천 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영원히 못 쓰는 바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일본이 책임질 겁니까? 일본 국민들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중국을 포함해서 국제사회 반발도 큰데 그럼에도 일본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겠다고 이렇게까지 무리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네, 가장 말이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도쿄올림픽 때문이라는 겁니다. 네. 오늘 기준으로 74일 남았는데요. 일본이 도쿄올림픽을 유치하면서 내신 노리는 효과가 후쿠시마 재건입니다. 그래서 성화를 처음 밝힌 곳도 첫 경기가 열리는 곳도 모두 후쿠시마입니다. 그러니까 방사능 오염수 문제를 올림픽 전에 서둘러서 매듭 짓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이제 다 해결됐다.
이런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하는 게 일본 정부의 의도라는 겁니다. 네, 그럼 오염수 문제를 일단 차치하더라도 원전이 폭발했던 후쿠시마에서 올림픽이 열리면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그곳에서 경기를 뛸지도 모르는 건데 이게 안전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좀 불안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PD수첩이 미리 후쿠시마 현장을 확인해봤습니다. 폭발이 일어난 지 10년. 후쿠시마 원전 인근은 여전히 위험합니다. 사진가 히다 신슈 씨는 원전이 폭발한 직후부터 후쿠시마 피해 지역을 촬영해왔습니다. 그의 사진은 일본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だからいくとあの餌が来て来るんですよね今もいるんですかね今死んじゃったんですこれやっぱりねあの保護した人がいるんですよでそこで買ってたんですけどあの除染するのにちょっと小さくにしたらなんかストレスが溜まって死んじゃったんだって 히다 씨는 한 여학생을 만난 후 원전 피해 기록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これも奥間ですね。そこの人がトイレ行ったんですよ。そしたらその女の子がちょこちょこって私のところに来て突然何言うのかなんだな。うちちゃんは私大きくなったらお嫁さんに行かれますかって言われたんですよ。私は突然に返事できなかったです。だから結婚して子供が産めるのっていうことなんですね。 히다 씨와 함께 원전 피해 지역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으로 가는 길. 곳곳에 검은 비닐에 담긴 제염토가 쌓여 있습니다. 방사능 오염 물질을 저감시켰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위험한 흙입니다. 그런데 비닐이 찢어져 제염토가 드러나고 빗물이 흘러내립니다. 방사능 측정기에 경보음이 울립니다. 오, 이 차 아닌데도 이렇게 설령이 나오네. 이제 막으러 가네 지금 이거. 계속 올라가고 있어. 우리나라 연간 방사선 허용량을 한참 넘는 수치입니다. 곳곳에 출입금지 표시가 있습니다. 거주 제한 구역입니다. 10년이 지났지만 방사능 오염이 심해 집주인도 들어갈 수 없는 구역입니다. 12年の1月に来た時に誰も人がいなくて風の音とこのシャッターの音だけなんですね。 ですからそこに行くと今度何かこう風の音が聞こえるっていうか見えるようなそんな感じをしましたね。 좁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한쪽은 거주 가능 구역, 맞은편은 거주 불가능 구역으로 나눠진 곳도 있습니다. 우리가 히다이카와가 소치카가 기간권난국이었는데, 근데 こっちの 민가가 교조宣言区域って, こっちから人を住んでいい。この道路を一つ挟んで そっちからは人を住んでいけない。これっておかしくないですか?放射線量だって、 0.3마이크로시베르트. 確かにね、その0.0.33マイクロシーベルト上がってきました。ここは左側はこっちは居住宣言区域でこっちは人は住んでもいいってことなの。道路一つ挟んでこちらは帰還困難区域で人は住んでいけません。
で、ここは今度自分の家でも許可がなければ入れないんですね。ここは10人、そうです、10人。これ道路一つ挟んでなんですよ。후쿠시마는 자연환경에 빼어난 고장입니다. 하지만 원전 사고가 일어난 뒤 모든 것이 빛을 잃었습니다. 친환경 카페를 운영하던 무토 씨. 원전 사고 이후 카페 문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자연豊かで 静かで 돌이도 많이 来るし 四季折々の 自然がね、味、体感できるっていう、そういうところですね。それから山菜もたくさん取れますし、あと野草のお茶も作れますし、原発事故前はね、そういうことを楽しみにしていたところです。今も山菜料理とか食べるんですか？今は山菜は食べません。キノコも食べません。やっぱり무토 씨는 피해자 14,000여 명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쓰나미가 불가항력의 재난이란 이유로 도쿄전력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피폭당한 자위대 대원 등 44명에 불과했습니다. 一連の全ての事に対してしっかり、その責任と反省の姿を見せていると思いますか？全く思ってないですね。今たくさんの損害賠償裁判でも、責任は認められたとしても、その賠償額と非常にやっぱり低いんですよね。で、その人たちの、その生活の再建がきちんとできるかっていうと、なかなかそれは難しいし、 その奪われたものが何かっていうことがきちんと認識されてない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ふうに思うんですね。 원전이 가까워지자 경보음이 더욱 커집니다. 바로 여기가 후쿠시마 원전 입구입니다. 아우, 여기 위험하다. 빨리 피합시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2-3km 떨어진 후타바 마을. 사고 이후 연사무소는 폐쇄됐습니다. 연사무소 게시판. 사고 직전인 2011년 3월 2일 붙인 공문이 마지막 게시물입니다. 평성 23전 3월 2일. 후쿠시마 원전이 보입니다. 폭발 사고 이후 일본 정부는 원전 54기의 가동을 전면 중지하고 후쿠시마 원전과 설계 방식이 같은 원전 21기의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안전あっての 원전 이용 徹底をする 厳しい 措置の 導入というふうに 受け止めております. 하지만 아베 총리가 취임한 후 다시 원전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재건을 내걸고 도쿄올림픽을 유치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방사능을 확실히 통제할 수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Let me assure you, the situation is under control. We'll never do any damage to Tokyo. 동네는 다 폐허인데 역사는 폐허가 된 후타바 마을. 새로 지었네. 돌아온 주민이 거의 없는데 기차역을 새로 지었습니다. 역 앞 광장에는 올림픽 깃발이 나붓깁니다. 지난 3월 성화봉송 첫날 이곳에서도 성화가 출발했습니다. 역사 뒤편에는 방사능 재염토가 여전히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